안녕하세요, 막원입니다. 네, 저는 8년차 가이드고요. 이때까지 계속 여행사에서 가이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직업이에요. 진짜 못해도 200번 넘게 타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해외여행할 때, 국내여행할 때 짐이 많아요. 그럼 어디다가 넣나요? 그렇죠, 캐리어에 넣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수납공간만 잘 돼 있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뻐야 많이 들고 다녀요. 저도 그래요. 저는 이때까지 캐리어를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미국 여행자. 우리 한국 사람인데 맨날 미국 여행자 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샘솟는 밤. 네, 요 두 캐리어를 많이 들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캐리어가 망가지고 바퀴가 박살난 상태입니다. 왜냐? 저는 캐리어를 매일 들고 다니는 직업이에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바퀴도 금방 낡고 금방 망가집니다.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캐리어를 찾는 도중에 제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가방이 제 뒤에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뿅! 뿅! 별빛이 내린다. 네, 바로 이 델시 캐리어인데요. 디자인 딱 보면 아시죠? 굉장히 크고 이쁩니다. 진짜 요즘 시대의 그 인싸템. 제가 이 델시 캐리어를 구매를 하고 여행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 우리 짐 찾을 때 있죠? 그 수화물이 막 이렇게 막 한 바퀴 도는데 캐리어가 너무 다 똑같아. 다 저기 미국 투어자들이 막 이렇게 쫙 돌고 있어요. 근데 진짜 뻥안 치고 캐리어가 수십 개가 있는데 제 것만 딱 보입니다. 일단 캐리어 사실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퀴가 튼튼해야 돼요. 안 굴러갈 때 그 불편함. 해외여행을 갔는데 캐리어 끄는데 체력을 다 소비해. 그래서 호텔 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깼어요. 와, 최악입니다, 최악. 그렇기 때문에 이 바퀴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왜? 이 짐들을 비행기 실을 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사뿐히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거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수백 개의 캐리어를 그분들도 실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사뿐히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캐리어가 약해서 망가지게 된다면 진짜 여행가서 그게 무슨 고생이에요. 캐리어부터 사야 돼요. 안에 내용물들을 비닐봉지에 들고 다녀야 됩니다. 얼마나 개고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관 강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야,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잖아요. 근데 외국 가면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의 보안장치도 필수입니다, 요즘은. 이쪽 보세요. 자, 이렇게 캐리어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꼽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꼽아요. 자, 네,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려요. 싸구려 가방들은 이 보안장치를 아무리 해놔도 조금만 건드리면 열릴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싸구려 가방은 사지 마시고 어차피 오래 쓸 가방 좀 가격 조금 더 보태가지고 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캐리어하고 이 캐리어 사이도 얼마인지 아세요? 네, 지금 알람이 갑자기 기내용 캐리어. 이것도 뭐 보안장치나 그런 거 다 있고요. 크기만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사면서 깜짝 놀란 게 이거거든요. 제가 이 트래블 키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또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와. 자,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치약, 칫솔, 선크림, 스킨, 로션, 마스크팩까지, 그리고 이 이쁜 가방까지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줍니다. 이거 솔직히 게이드가 아니에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캐리어 짐 싸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옷을 어떻게 개서 넣어야 옷이 좀 덜 구겨지고 공간 차지를 적게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옷을 집어넣을 때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면 이렇게 갠 다음에요, 똑같이 한 다음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둘둘 말아줘요. 옷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옷이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겨짐도 오히려 이게 덜 해요, 진짜로.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옷과 이 옷 붙여가지고 꺼내놓으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거를 이미 압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딪혀도 그렇게
막 접히거나 구겨지질 않아요. 공간도 덜 차지하게 되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또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많으면 안 돼요. 세 개만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옷들이 막 엄청 왔다 갔다 다 풀려, 다 풀려. 이거 봐요, 다 풀리잖아요, 이거. 신문지 같은 거라도 좀 채우세요. 채워가지고 옷들이 좀 덜 움직이게. 그리고 또 하나 팁. 바퀴가 밑에 쪽이잖아요. 제일 무거운 짐들을 밑에다가 쌓아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캐리어를 들면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면 이 아유 좀 가 있어. 자, 이렇게 들면 짐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는 좀 약간 청바지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무거운 물건들을 밑에 쌓아주고 가벼운 것들을 위에다가 쌓아줘야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옷들이 덜 구겨집니다. 네, 그래서 수화물용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 화장품 트래블 키드까지 해가지고 가격이 밑에 댓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캐리어의 가격과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마건이었고 얘네들은 데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